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푯대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한 곳에 머무르는 자는 순례자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 안일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것은 순례자가 아니에요. 순례자는 계속 행군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냐?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계속 가는 자입니다. 사단은 현재의 문제,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현재 내게 있는 상황이 나를 거기에 안주시키려고도 하고, 또는 거기서 좌절시키기도 하고, 그 문제 속에 빠지게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순례자로 부르셨어요. 이 땅에서 순례자는 그곳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또는 어떤 좋은 것이 있든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절대적으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헛된 것이라고까지 했는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 뭔가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 번창해져야 되는 거,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이 땅은 불살라진다고 말씀했고, 이 땅은 끝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인 거예요. 이 땅이 불살라지고 이 땅이 끝이란 얘기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삶을 왜 주셨느냐? 어느 날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살다 보니까 사는 거고, 그것이 아니에요. 태어나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로 이 땅에 사는 모든 걸음을 이끄시는 분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일어난 모든 일들은 뭔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준비시키시는 일에 필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부활한다 그랬는데 무엇을 준비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분명히 무덤을 이기고 돌을 굴러내고 나오셨는데 아직도 무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무덤 속에 우리가 갇혀 있도록 속이고 있어요. 무덤 문은 벌써 열렸고 돌이 열려서 나갈 수 있는데 그 바깥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밖에서 오라, 나오라, 내게 오라, 오라라고 부르는데, 그 부르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돌이 굴러가진 그곳. 돌이 굴러갔다라는 게 구약에 어디에 나와요? 길갈. 길갈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고 길갈에서 할례를 했습니다. 길갈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첫 번째 지역이 길갈이에요.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 할례는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옷을 벗은 할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돌이 굴러간 거예요.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애굽의 수치는 곧 말하면 죄의 종이 되어졌던 것들이 굴러갔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어지는 삶이 아닌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면서 시작됐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과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삶은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나아가라. 주님께서 그 다음에 지시하신 대로 나아간 것이 여리고성의 진군이었습니다. 여기부터 우리 신앙은 시작되어야 해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 수치가 굴러갔다. 나의 종살이는 굴러갔다. 죄와 저주와 사망은 더 이상 나를 무덤 안에 가둘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와야죠. 나오면 뭐 하는 거예요? 소가 외양간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에? 기뻐 뛴다 그랬어요. 갇혀있던 곳에서부터 나온 자는 기뻐 뛰는 자입니다. 어둠에서 나왔다. 자유하다.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제한도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자유, 절망에서 자유, 고통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질병에서 자유, 모든 것에서 정말 내 심령은 자유하셔야 돼요. 만약에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그림자가 어둠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난 아직 무덤에 있는 거예요. 빨리 나오셔야 돼. 무덤 안에는 사망이 있고 어둠이 있죠. 하지만 무덤 밖에는 빛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 곳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자유. 그 자유는 돌이 굴러가게 한 십자가. 이게 경계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딱 중간에 두고 여기는 어둠, 여기는 빛, 여기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았던 종살이했던 삶이요. 여기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요. 여기서 돌을 굴리셨으니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내 죄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살고만 되면 되는 거예요. 호흡하는 모든 순간 속에 예수님과 함께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는 걸음에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같이 계신다 그랬어요? 모든 일이 마치는 마지막 끝까지 그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자꾸 요 어둠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 날라 사망이 여기서 꼬시면은 그 육체 문제로 꼬시면 육체 문제 보고 골로 싹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한 번 믿었다고 계속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 마음의 믿음은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나를 주장하고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넘치는 부활 생명을 누리는 삶은 내 안에 있지만 내가 다른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문제들 이건 세상이거든요. 이건 하늘나라고 세상의 문제가 나를 부를 때 내가 골로 탁 근심할 때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뭘 해야 돼요? 너는 죽었어. 전 그렇게 말해요. 육의 것이 나를 하려고 하면 너는 죽었어. 더 이상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어디의 사람이야?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셨어요. 구원을 그러니까 요 십자가 지난 요 믿음의 상황 속에 있어야 구원 받은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도 어떤 부분에서 맞아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으면서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안 나가고 세상을 안 나가고 예수님 안에 계속 믿음으로 산다면 한 번 받은 구원이 계속 믿음 안에서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고 구원이 내 것이 되어지지만 자꾸 여기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항상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 생각이 어디에 있나를 점검해야 되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죄 사람 세상의 사람
육체의 사람이 가져있던 그것이 다시 나를 지배하나 안 하나를 잘 살펴보셔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순례자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단번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가나안의 땅에 거했던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일곱 족속과 계속 전쟁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구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체로 역사적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사건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나의 신앙의 삶의 여정, 순례자로서의 삶의 여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순례자가 나아가는 길에 중요한 것은 출애굽을 할 때 그들에게 있었던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건이었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거하여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지 아니하면 장자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피 바른 어린 양의 피 그것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십자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거하면서 뭘 먹었어요?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모두가 한 양을 한 집에서 함께 먹었어요. 뼈는 부러뜨리지 말아야 했어요. 모두가 뼈는 그대로 양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거기 붙어있는 고기를 같이 뜯어 먹었어요. 릴렉스하고 앉아서 여유있게 먹은 게 아니라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급히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순례 길을 행해야 될 때 말씀을 먹을 때 뼈는 절대로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도 그 다리를 꺾지 않으셨던 이유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분리시켜요. 네 교회, 내 교회. 교리가 달라. 또 교회 안에서도 분리시켜요. 네 깨달음, 내 깨달음 달라. 네 신앙, 내 신앙 달라. 다 분리시켜요.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역사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예요? 죄의 사람, 마귀의 사람.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믿는다라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의 영이 역사를 하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뭔가 색깔이 같아. 맞아. 받아들여. 너는 아니야. 달러. 내쳐. 그래서 교회에서 핍박받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생명의 빛을 가진 자요.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자라면 세상이 나를 환영하지 않아도 오케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당신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속한 자들도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날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속하였느냐 안 속하였느냐, 내가 예수님과 정말 연합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내가 그 피바른 집 안에 있는 자냐 아닌 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양의 고기를 먹도록 돼 있는데 함께 그 양의 고기를 먹는 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어요. 할례 받은 자만이 그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할례 받은 자만이. 할례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의 고기는 예수님의 살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그러셨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몸으로 찢기시고 뜯어서 주시는 살이에요. 아멘. 그 몸이 찢기시고 뜯어서 주는 살.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나누는 게 성만찬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밥 먹는 식사 시간이었어요. 왜 같이 모여서 밥을 먹어요? 떡을 뗄 때 우리는 함께 한 솥에서 한 식탁에서 한 밥을 먹는 거예요. 양이 그들의 양식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진정한 양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같은 말씀을 짓고 먹고 있잖아요.
같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뜯어서 우리에게 주신 살을 먹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이 어떨 때 일어났어요? 보리떡 다섯 개를 축사하시고 떼어 갈았을 때 주님이 그 떡을 떼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 나아가서 나눠주는데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을 만큼 풍성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 말이 성경에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매일 들에 나가서 오매를 거둬들이는데 한 오매를 거둬들이는데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그 한 오매씩 거둬다가 매일 양식을 먹는데 그들은 배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에 배가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루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나라는 한 사람의 하루의 양식도 되겠지만 사실상은 우리의 삶이 의미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한 해, 한 살, 하루 뭐 이런 의미들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매일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게 하루의 양식이 되어지도록 하지만 그 말씀은 하나에서 같이 오는데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왜 찢기셨느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찢기신 거예요. 그분의 피가 왜 흘리셨느냐? 나의 생명을 위해서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시는 것이 첫 번째가 영원한 생명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나아가는 거예요. 어린 양을 통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지나간 거예요. 무덤이 열린 거예요. 사망권세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은 이제는 사망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 안에 반드시 그 양의 살을 먹는 할례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할례받은 거.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하신 말씀을 보니까 아, 그 할례는 바로 우리 마음에 하는 할례구나. 죄와 사망, 육체의 사람, 이 세상에 이전에 내가 살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거, 그래서 죽어지는 거, 그게 할례인 거예요. 이제는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생명으로 그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 것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말씀 아무리 들어도 십자가 복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목사일지라도 자기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요. 왜? 정욕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육체 유익한 걸 찾아가고 이 땅에서 얻어지는 어떤 영광을 찾아가고 이 땅에서 하는 어떤 부귀를 찾아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인과 같은 자리, 겸손한 자리, 비천한 자리, 남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 가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 광야의 길에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저들을 낮추시고 저들을 시험하사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주께서 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하신 말씀이 저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만나는 내려와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육체 양식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신약에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서부터 온 떡이라는 거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떡을 어떻게 먹냐.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새벽에 나아가서 한 오멜, 하루에 한 오멜씩을 거둬들여서 하루 양식을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더 가져왔어. 양식이 없을까 봐 남겨두었어. 그랬더니 벌레가 나고 곰팡이가 나고 썩어졌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며 오늘 돈 번 거 잘 세이브해서 내일을 뭐를 해야지 이러고서는 모아두면서 이 땅에서 집을 짓고 좋은 차를 사고 열심히 이 땅에서 잘 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데 내일 잘 먹고 잘 살라고 모아놨는데 오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길에서 주님이 가르쳐준 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준 거예요. 순례자가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여 준 것이 할례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준 것이 부활 생명인데 너희는 이제부터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부활 생명만을 의지하고 살라는 얘기는 예수님만을 주로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라 이 말이에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규례 때 그들이 뭘 했냐면 어린 양 고기만 먹은 게 아니라 쓴 나물도 같이 먹었어요. 그 쓴 나물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거를 먹고 있어요. 그거 먹고 눈물 흘리는 의식을 행하라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만찬식 하면서 음악을 쫙 깔고 요만큼씩 떡덩어리 잘라가지고 먹으면서 기도하고 성만찬 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먹으면서 기념하라고 했어요. 성만찬식 하면서 기념하라는 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무엇을 기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교회가 되어지고 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에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를 흘린 것은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그분이 쓴나물을 먹은 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고난을 상징해요. 십자가의 고난. 부활 생명으로 가려면 매 순간 속에서 무슨 싸움이 있어야 돼요? 나와의 싸움이 계속 있어요. 육의 나는 자꾸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때마다 나를 여기다 못 박고 계속해서 나는 생명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쓴나물을 먹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만을 가져야만 사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순례자의 삶이 됩니다. 이것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 매 분초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만 돌게 하시고 매일 한 바퀴만 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한 번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실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진일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아무리 견고한 진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한 말씀에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분명히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 두 가지를 말했어요. 부활의 권능과 고난. 부활의 권능이 뭐예요? 생명. 부활의 권능은 영원한 생명. 생명이 가진 권능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와 그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자, 그리고 그것을 그는 얻고자 했어요. 나의 인생의 삶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얼만큼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와 그가 부활하신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사시고 있습니까? 성경 읽으려니까 읽으려면 졸려. 기도하려니까 주여 하다가 졸아.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하려니까 하려고 되니까 힘이 드는 거야. 기도 시간도 힘이 들고 성경 읽는 것도 졸리기만 하고. 그런데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면서 모든 게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성경은 꿀처럼 달고 맛있고, 그래서 찬송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 찬송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 진짜 달고 오묘하구나. 그러고 나니까 내 안에 생긴 것이 이 성경을 알고자 함이,
이 안에 있는 비밀을 알고자 함이 내 안에서 불리듯 일어나서 매일매일 이것을 알고자 읽고 읽으면서 주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알고자 구하게 되고 찾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지도 않고 찾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찾지 않으면 어딜 봐요? 자꾸 세상 봐요. 오늘 뉴스가 뭔가? 이 땅을 살면서 나의 삶의 순례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은 이 땅에 있는 길이 아니라 저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간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이 도대체 무엇인지 바로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갖기 위해서 그것을 찾고 찾는 자가 되어주려면 당연히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자기가 참여하고자 하였어요. 그 고난을 알고자 그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으니까 자기도 그 죽으심에 본받아 나도 죽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순례자의 여정은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한 것처럼 내가 부활을 정말 소망으로 갖는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매일같이 죽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야 되니까. 생명이 나타나는 건 죽어야 나타나니까. 나는 죽고 그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게 하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심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에 참여하고 하자 했던 것처럼 나도 참여해야 되는 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함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한 거예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나도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어져야 그의 살으심에 나도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매 분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죽은 자는 산 자예요. 누가 나를 핍박했어. 나를 미워했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어. 저렇게 나를 핥히는 말을 했어. 나를 찌르는 말을 했어. 그럴 수가 있어? 이건 뭐예요? 아이고 나 지금 너무너무 살아있어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 나를 핍박을 하든 나를 핥히든 나는 생명으로 사는 자잖아요. 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할렐루야예요. 난 살아서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미운 짓을 해서 나를 상처를 줘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을 때 나는 생명 안에 사는 자인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순례자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생명을 주셨어. 이게 여기로는 돼 있어요. 여기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안 돼 있어.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살아있고 여기는 믿는다고 말하고 나 믿고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찔러도 꿈틀도 안 할 만큼 할렐루야. 내 심령에 생명이 있으면 할렐루야.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그런 자가 온유한 자예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예요. 순례자의 가는 길에 어떤 일을 안 만나겠어요. 베레빌 일을 다 만나잖아요. 그래도 할렐루야. 주님은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는 게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 안에 있는 속성을 자꾸 드러내세요.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살아있구나. 이게 아직도 버리지 못했구나. 이게 아직도 내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발견해야 쫓아내고 발견해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속성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불러들이시고 예수 피를 바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러면 그 과정 하나
하나 통과할 때마다 나는 변하게 돼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제가 경험을 하고 보니까 바뀌더라. 찔러도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받은 심령이에요.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마치 고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 40일 철야를 한다. 100일 기도를 한다. 뭐 다니엘의 기도를 한다. 막 부르짖고. 그런데 고 기도할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교회 마당을 딱 나와서는 그 속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건 고난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입으로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해야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역사하는 믿음. 아멘. 이것이 순례자의 삶에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생명으로 역사되어지고 믿음으로 지나가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여정이 되어져야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60만 대군의 출애굽자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들어갔지 있었던 것,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요동이 일어나도, 요동과 반역과 대적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편 78편 22절의 말씀이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이라. 주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그 말씀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 반드시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게 하실 분, 그걸 믿으면 이 모든 여정에 의심 없이 믿고 나는 꼭 가야 되는데 문제만 있을 때마다 요동을 해요. 그래서 내 몫에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말을 한 겁니다.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뭔가 전도사 감투 쓰고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일하고 뭐 목사 되고 그러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제자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복된 삶을 사는 자예요. 자기의 의가 없이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만 가지고 사는 사람,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순례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육체에 이 땅에서의 내가 얻고자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자연히 버려야 하는 거죠. 버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고난인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도대체 뭐예요?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지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한 그 부활의 권능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권능, 부활의 권능, 이게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올려서서 하늘에 앉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 것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해보세요. 예수님이 가진 권세. 예수님이 가진 권세. 내 권세. 내 권세. 아멘. 부활의 권능은 바로 이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몸이여 그 안에 속하사 그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그의 것이고 그분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 아래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망 권세가 내 안에 와서 깝죽깝죽 돼도 코웃음 쳐야 되잖아요. 근데 왜 조금만 사망 권세가 요만큼만 얘기를 해도 코가 빠져. 코웃음을 치는 게 아니라 코가 빠져.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부활의 권능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거. 이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으세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권세예요.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뱀은 마귀, 정갈은 쏘는 자.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영이 쏘는 일을 끊임없이 하죠. 뭘로 쏴요? 말로 쏴요. 말로 독을 쏴요. 여러분 말에 독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우리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고 독이 나온다고 말하는 게 사단의 영의 역사로 말을 하는 말은 그 안에 독이 있어요. 그래서 전갈이 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내 주위에 사람들이 쏴요. 그 쏘는 거를 내가 쏘이면은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어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그룹으로 만약에 열 명이 나를 하나를 왕따를 시키고 쏘면은 이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면 절대 안 죽어요. 사역자로 일을 할 때 사역자들이 뭉쳐서 나를 핍박을 했어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있나. 사역자들이 뭉쳐서 나를 핍박하는데 왜 핍박을 했냐면 나를 내쫓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완전히 하나가 됐어. 그리고 내가 못마땅해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청년들이 믿음이 잘 자랐어요. 그 교회 제가 처음 갔을 때 청년이 없었어요. 청년이 하나도 없어. 그 교회 가서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 이 교회는 장년과 유년은 많은데 허리가 없구나. 청년이 없구나. 사람이 허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힘을 못 써요. 청년이 없더라고요. 기도했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겠다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 교회 청년을 보내주시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청년이 하나 둘이 들어오면서 그 둘이 저한테 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니까 은혜가 된다고 하나 전도해와 둘 전도해와 세 명, 다섯 명 돼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자연히 얘네들은 제가 인도하게 됐잖아요. 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로 저한테 임명을 한 게 아니라 청년들이 하나하나 전도를 해와서 자기네들이 나한테 성경 공부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무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그 청년부 사역에서 빼내고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모든 사역이 주께로 말미암고 나는 주의 종이고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거덕하신 이도 주님이시니 하게 하시면 하고 말게 하시면 마는 거니까 전혀 상관없어요. 나를 빼내도 상관없고 다만 그 영혼들이 잘 자라기만을 바랄 뿐이죠. 공격을 할 때 주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무조건 저들을 사랑해라. 그들이 쏘는데 사랑하라고 그러고 나는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께 구하니까 그걸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쏘면 쏘는 대로 눈치를 주면 주는 대로 너희들은 그래라. 주님이 있으라 그러니까 나는 있는 날까지 있는다. 그리고 내 할 일만 충실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별명이 하나 또 붙었어요. 저 고집퉁이. 요지부둥. 아주 꼼짝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요지부둥이니까. 이제 거기다 담임 목사한테까지 나를 이간을 시켜서 이제 담임 목사까지 나한테 찬바람이 샹샹 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에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못 견디고 떠나가게끔. 그런데 주님은 있으래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너를 시험할 거냐면 네 머리를 저들이 밟고 지나갈 때까지 한대요. 그래서 너는 엎드리래요. 내가 진흙바닥에 엎드려 있고 밟고 지나가는 거 머리까지. 머리까지 밟고 지나가니까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일이 있겠어요. 성경 공부 가리키는 것마다 다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성경 공부만 해야지 전도사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청년부 사역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렇게 저를 물어뜯으려고 침을 쏘는 사람들한테 꿈쩍도 안 하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니까 이 사람들을 다 뽑아내버리시다. 상황이 상황을 만들면서 다 나갔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저를 높이시더라고요. 얼만큼 그들이 잘못했는지를 다 알게 하시고 사모님이 오셔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면서 이간을 다 시켜놨지만 하나님의 회복은 전혀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그분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는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나타납니다. 내가 그거를 대적해서 주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셔. 내가 저들을 무찌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의로 막 싸워. 이거 아니에요. 겸손히 이기는 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겸손이에요. 그리고 겸손은 이깁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겸손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요.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나타나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져요. 원수가 친구가 되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엉어리진 거,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일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으면, 오직 믿기만 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보냐? 부활의 권능. 부활하신 그분의 권능은, 생명의 권능은 하늘의 권세를 갖는 권능이요, 뱀과 전갈을 밟는 권능이요, 그 다음에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에요. 어떤 원수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큰 것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어느 날 아프리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아프리카 목사님이 오셔서 저를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손 얹고 기도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안에 한 가지가 보인대요. 뭐가 보인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내 앞에 큰 높은 벽이 있대요. 나의 나아가는 길에. 근데 그 높은 벽은 인간의 권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내가 나아가는 길에 인간적인 권위가 벽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그걸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너무 커서 그 벽을 능히 뛰어넘는다고. 저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을 해주고 갔어요. 주님이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컨펌해줘.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예수님의 생명만이 나를 주장하게만 한다면, 주의 말씀만을 내가 의지한다면, 내 앞에 아무리 높은 벽이 있어도, 누가 나를 막으려고 하고 누가 나의 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해도 주님이 그것을 능히 뛰어넘게 하여 주십니다. 모든 권세를 제어하는 능력, 여기에 제한이 있어요. 모든이라 그랬어요. 모든 권세, 세상에 잘나가는 권세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권세 하나면 됩니다. 세상에 권세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세상의 권세나 상황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가 육체를 가진 조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쳐서 내가 그 자리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권세가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순례자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의 권능, 그 다음에 고난의 참여예요. 이 부활의 권능을 주기만 했으면 좋은데, 고난에도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권능은 죽어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는 고난은 반드시 함께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오늘 나에게 믿게 하였는데, 이 믿게 한 이유가 뭐냐? 그 부활의 권능을 내게 주고 고난에 참여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받은 상속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땅의 영광을 소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늘의 영광을 소망으로 살고 있다면 고난을 능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부활생명이 더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신나지 않아요?
죽은 것 같은데 부활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경험한 게 뭐냐면 기름 부음에 증가했어요. 말씀이 더 열리고 은혜가 더 넘치고 나는 기름 부음이 더 넘치는 거를 시험 하나를 통과할 때마다 경험을 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걸 열어주시고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나로 느끼게 하시고 남이 누리지 못하는 그 평강을 내게 누리게 하시고 그 안정감을 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그러니까 매일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자라나면서 어느 순간 라인을 탁 뛰어넘게 하시더라고요. 탁 뛰어넘는 순간부터는 나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강과 안식을 그냥 내 안에 평강이 누리게 되었지. 요동함이 전혀 없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이거구나. 이게 진정한 자유함이구나. 오, 이 자유를 내게 주셨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졌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니까 생각만 해도 들어와요. 필요하다고만 생각해도 생겨요. 내가 찾고 살라고 노력할 때는 안 되고 도망가서 속상했는데 예수님 안에서 다 맡기고 평안해지니까 그냥 얘네들이 그냥 굴러오더라고요. 복이 그냥 굴러와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시면 안 돼요. 굴러오게 하셔요.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가면 그냥 복이 굴러옵니다. 저절로 지네들이 나 좀 써주세요. 그리고 찾아와요. 사람들도 찾아와요. 여러분 저 찾아왔죠? 제가 여러분 찾아다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배같이 귀한 분들을 어디서 제가 만나겠습니까? 제가 찾아다녀도 못 만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갔다가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귀한 분을, 어머 이렇게 사랑스러운 분을, 이렇게 이쁜 분을 어떻게 내가 만났지 하게끔 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요. 가만히 한 곳에 앉아서 주님 앞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사랑의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 우리 순례자 여정은 가는 길이 즐거운 거예요. 나그네 길일지라도, 돌짝밭일지라도, 험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즐거운 거예요. 날마다 즐거우셔야 돼요. 날마다 행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즐겁구나. 왜 저렇게 즐겁지? 왜 저렇게 행복하지? 그래서 찾아와서 묻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우리와 화친하자.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화친하자.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동맹하자. 주님은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런 복 가지셨다고요.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저한테만 준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똑같이 주었는데 믿고 먹느냐 누리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순례자에 가는 길에 이 모든 것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를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6절로부터 우리 9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로부터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것,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함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얼만큼 받았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주셨어요. 이 순례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내가 가는 길에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갈 때 주님이 나에게 부활의 권능을 주셨고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는 복을 주셨어요. 고난에 참여하면 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참여할 때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 값없이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순례자에게 임한 것은 성령이 바로 권능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은 바로 부활의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다 얘기하세요. 아, 방언한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은사가 나타났다고 은사를 자랑해요. 근데 우리 분명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 것이니까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으니까 자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권능을 받은 이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예수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하고 나도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요. 그 부활의 권능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부활의 권능이 성령 안에서 내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로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도 이 은혜를 알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아가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케 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마가다락방부터. 마가다락방이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심령에서부터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이 되어져서 여기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네. 여러분 안에 충만한 부활 생명이 나타나고 그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서 이것이 점점 확산이 돼서 네. 두 사람이 같이 모인 곳에서 또 나타나고 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나타나고 나타나면 회개 역사가 점점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아멘. 또 선교지로 나아가서 곳곳에 각 나라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온 열방에 온 네이션 모든 민족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만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면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없이 주님과 교제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주 앞에 해야 될 것. 12절부터 한 말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게 없으니까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순례자의 행보를 열심히 믿음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차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오직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 달려간다고 말한 건 천천히. 아직 멀었어. 뭐 마지막 때라고 얘기한 건 언제적인데가 아니라 언제 임할지 모르는 곧 임하는. 늘 긴장된 진리의 허리를 띄고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내 심령은 늘 깨어있어서 열심히 말씀 먹고 고난을 동참하면서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 가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가는 거죠. 오늘은 여기서 쉬어라 그러면 네 쉬는 거예요. 쉬게 하실 때 편안하게 쉬고 또 일하게 하실 때 열심히 일하시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하는 거는요 진정한 자유예요. 저도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유함을 느끼고 나서는 아주 자유해요. 예배하게 하시면 예배하고 쉬게 하시면 쉬고 하지만 내 안에서는 주님과는 계속 기도하고 교제하고 주님과의 교제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예수 안에 거하는 자, 항상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자, 순간순간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한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주님만 찬양하면 그분이 찬양받으실 일을 그냥 하세요. 감사 찬양으로 올려드리면 주님의 뜻하신 바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모든 민족의 구원이거든요. 그걸 반드시 이루실 거거든요. 그 이루실 그분이 오늘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실 건데 내가 안달 할 거 없어요. 나는 그분 안에서 즐기면 돼요. 기뻐하면 되고 평안하면 되고 감사 찬양하면 되고 푯대를 향하여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는 건 굉장히 필요해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찍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세요. 지나간 과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회개할 거는 기억날 때마다 회개하시면 돼요. 그건 지나간 거예요.
나는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이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피조물. 이제부터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만 궁금해서 기대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세요. 주님이 앞으로 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도 있어야 내가 교만해지지 않거든요. 엎드릴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 다 맡길 수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조금 하다 보면 내가 하는 게 돼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하신 그 주님은 그분이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어떤 영광을 취하면 하나도 내가 못 얻어요. 그 표대. 근데 그 표대가 어디 있냐. 14절 말씀 오늘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부활은 한 가지만 있지 않아요. 두 가지가 있죠.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 부활은 부활인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는 이 땅은 지나가는 삶, 짧은 삶, 어떻게 살았든 예수님과 함께 한 삶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 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영화를 누리고 뭐 주님의 일을 많이 한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는 자기 영광으로 다 취했다면 그것은 심판의 부활로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해야 하는 일, 아주 중요한 거.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서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지만 육신에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대로 싸우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순례자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길인데 그것이 겸손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길은 나를 죽고 주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라는 존재가 생각하고 있는 뭔가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다 버리세요. 믿음도 뭔가 좀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이게 맞는데 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늘 겸손한 자가 되세요. 늘 온유한 자가 되세요. 늘 사랑의 사람이 되세요. 근데 이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옷이에요. 이것을 의의 옷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와 같이 죽어야 이 옷을 입는 거죠.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를 높일 수가 없어요. 내 입술을 높여서 내 의견을 내세울 수 없어요. 그저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교회 안에서는 함께 한 뜻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돼서 이제 되었다 할 그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 불순종한 자들, 그들에게는 그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그 불순종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제 축복 누리세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몰라서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 공격당해서 피 흘리고 살고 있고 얼굴은 시커매져 있으니까 너무너무 주님이 슬퍼하시죠.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기도. 주님, 이때까지 나는 이 부활의 권능을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 못했습니다. 회개해야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권능, 이걸 내게 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반드시 이르는 그 영원한 영생, 그 구원,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순례자의 길에 오직 그 푯대를 향하여서 갈 때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권능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로 주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걸 놓고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고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